저작권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어떤 걸 살 정도예요? 되게 좋은. 뭐예요? Welcome! 회장님! 안녕하세요, 훈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전, 오늘의 뮤즈 선미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선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새침하세요? 제 맘입니다. 오늘 이곳이 어딘 줄 알고 오셨나요? 이거 컨셉 호러예요? 네. 큐레이터 선미 특별전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전은 바로 당신 뮤즈 선미의 인생을 큐레이팅한 이곳은 바로 미술관입니다. 무용하셨어요? 아니요, 저 중국어 전공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你好你好你吃饭了吗 吃饭了 오늘 들어오실 때 리플렛 받으셨을 겁니다. 네, 우와. 그 작품 모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좀 너무 감동이에요. 그럼 한번 저희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I'm ready. You're ready? Yeah, I'm ready. Okay. 하나, 둘, 셋. 빰! 오. 기대되시나요? 멋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아, 너무 재밌다. 어떡해. 고객님, 첫 번째 작품 시계입니다. 혹시 어떤 작품인 줄 아시겠나요? 첫 솔로 데뷔곡 24시간이 모자라. 아, 네, 틀렸습니다. 뭐야? 여기에 뭔가 빠져있는 게 있지 않은가요? 그럼 시침이 빠졌네요. 시침과 초침. 초침, 시, 초라는 작품입니다. 2007년도에 데뷔를 네. 하셨죠?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중3. 만 14세. 이 만 14세 레코드를 깬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대요. 뉴진스의 태인님께서 그분도 만 14세시래요. 아,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초다. 와. 챌린지 문화의 시초셨어요. UCC 때 네. 그때부터 이미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춤을 따라 출지도 몰랐고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 춤이. 당시에 그 텔미라는 노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네. 다 따라 추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럼 한번 따라라람. 맞나요? 맞아요. 따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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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떤 챌린지 열풍. 텔미가 그거를 시작했다고 해도 무방한데 텔미 신드롬과 하이보이 신드롬을 되게 말씀을 진짜요?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선미 씨에게 하이보이 신드롬 대 텔미 신드롬. 어떤 게 더... 하이보이도 정말 유행한 챌린지지만 범위로 얘기를 하자면 텔미는 감옥 텔미도 있었거든요. 아, 감옥 텔미가 있었네요. 감옥 텔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약간 체육처럼 하셨나 봐요. 감옥 텔미 못 이겨. 텔미 신드롬이 승인 것으로 일단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뉴진스나 아이브, 에스파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컨셉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뉴진스 디토 교복을 입고 너무 그 풋풋한 모습이 되게 예쁘게 담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러니까 교복을 입었구나 참. 근데 교복을 입었는데 그 뉴진스의 디토 느낌처럼 우와 우리는 청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교복을 입고 난 잔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약간 사랑을 노래하는 그 말 그대로 아이러니했어. 박진영 PD님 해명해. 해명하세요. 장난이에요. 네. 제 와페이 고객님 이쪽으로. 아주 다른 고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작품 맨발입니다. 와. 그 첫 번째 솔로곡이었죠. 24시간이 모자라. 그 다음인 보름달까지도 네. 맨발 투혼으로 무대를 하셨습니다. 좀 현대무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맨발이랑 되게 어울리는 그런 곡
이었던 것 같아요. 가신 있는 곳에서 많이 찔리기도 하시고. 그 24시간이 모자라를 하기 전에 늘 발에 테이핑을 했어요. 조금 다치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뭐 그럼 신발 신고 할래? 했으면 아니요 저 맨발로 할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곡들을 보니까 실제로 작곡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작곡, 네. 작사.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제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음악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를 이렇게 붙이면 이런 감정이 나오고 너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써갔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좀 따로 있었어요. 저작권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사이렌이랑 보랏빛밤. 보랏빛밤. 뭐 예를 들면 가시나 같은 경우는 많은 작곡가 분들 뭐 같이 그래서 이제 지분 같은 게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낸 곡들은 작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가 쓴 곡들이라. 당연히 금액을 못 말하는 건 알겠어요. 어떤 걸 살 정도예요? 뭐 집이다, 차다, 가방이다. 되게 좋은 차? 되게 좋은 차? 되게 부럽다. 저작권 통장에 있는 거는 가만히 놔두거든요. 아,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네. 일단 안 건드렸어. 저작권료로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저 주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여기 왜 화분이 있지? 다음 작품명 ING. 왜 ING지? 근황을 이렇게 보니까 토크쇼 MC, 서바이벌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성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작품 ING입니다. 사실 이 오브제가 비밀이 있습니다. 잠깐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선미님이 되고 싶은 미래를 눈을 감고 10초간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 빌어주세요. 뒤를 돌아봐 주시죠. 우와 세상에 선미는 우와. ING다. 오. 세 번째 오브제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무탈하게 버티게 해달라고. 언제부터 이제 30대라서 많이 내려놨다. 아이돌 친구들이 처음 갓 데뷔했을 때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조심을 해야 할 단계는 지났다. 이런 와중에 그 니플 패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남자잖아요. 되게 관심이 많이 갖는 분야거든요, 요 니플 패치가. 혹시 남자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니플 패치가 있으신가요? 땀이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보통 남자분들도 아마 그 스티커로 된 형태 많이 쓰시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쓰시던 거 쓰시면 돼요.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걸로. 요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K장녀.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게 그 남동생분께서 포토그래퍼 플렉스로 카메라를 다 사주셨다고.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뭐 렌즈, 조명, 스튜디오, 컴퓨터 다. 둘째 남동생도 약간 질투하지 않을까요? 질투하지 않을 만큼 넉넉히 주고 있기 때문에. 부럽다 누나. 오빠잖아요. 아니 되게 막역한 사이일수록 또 막 좀 약간 이래하잖아요. 그 동생분들 누나의 워터밤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했었나요? 진짜 아무 반응 안 했어요. 막내는 조금 약간 유교보인데 누나 감기 걸려. 나에게 플렉스한 것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아 있어요. 네. 건강검진. 건강하시죠? 건강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고객님. 네. 이쪽으로. 오. 이거 뭐야? 고객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초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 스트레인저입니다. 신곡 이름이 스트레인저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인저도 자작곡이신가요? 네, 직접 썼습니다. 이번 스트레인저는 어떤 부분에 조금 꽂혀서 작사를 하셨을까요? 낯선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 그 대상을 사실 뭐 어떤 거 어떤 거라고 특정은 하진 않고 그냥 낯선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생경하지만 흥미로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낯선 사람과의 그런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들. 네. 소개해주고 싶은 안무 포인트가 있을까요? 무슨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박쥐춤? 박쥐춤? 이렇게 해서 네. 박쥐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포즈를 하고 네, 약간 이렇게 되게 막 하는 춤이 있어요. 그런 뭐 포인트 안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안무가 요즘에는 좀 챌린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연습을 하고 뭔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저 똑똑똑 아 선배님 저희 너는 누구누구네 챌린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그럼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세요. 같이 이렇게 보고 근데 막 춤이 막 우와 막 이래.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외워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저는 바꿔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선미님의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다음 작품으로 먼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아까 받으신 리플렛의 마지막 작품은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습니다. 풀어봐도 돼요? 당연합니다. 뭐가 이쁜데 되게? 하나, 둘, 셋! 둘, 셋! 오늘의 작품 바로 선미 그 자체입니다. 뭔데 이거? 그런데 선미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또 있어요? 선미 씨의 이 공연을 아카이브로 저장이 되는 순간 오늘의 큐레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대미를 장식할 마스터피스! 선미를 공개합니다. 파워! Mr. Stranger, running into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to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n angel, gotta get to know ya. I don't know your stranger. 그럼 앞으로도 누군가의 영원한 뮤즈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큐레이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진 전시였어요. 나가시는 길은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전 다음 주 더 특별한 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